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43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형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대전 나는 여호와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력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실제로 고레스가 애굽을 침공한 일이 없기에 본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수사법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저자가 시적으로 기록한 것이지,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역사는 없습니다.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증인이 될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본절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주권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태동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은 배를 타고 도망할 지형이 아니기에 수사법으로 기록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인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가운데의 길을 큰 물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이 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바벨론에서의 탈출이 곧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것이라 본절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를 시적으로 노래한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23절입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주신 까닭은 하나님이 인생의 죄악을 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에 제사는 짐을 지우는 수단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수단입니다. 24절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뇌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뇌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율법을 준행하지 않아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내려야 하기에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 됩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하였지만 예언서는 운율에 맞추어 시로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기호문으로 기록하였기에 예언서 전체를 사실적인 묘사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보실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법으로 기록한 부분과 사실로 기록한 부분을 구별해내면서 봐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모르는 채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